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1046화 간략 리뷰와 루피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1046화의 시작은 루피에게 넌 누구냐고 묻는 카이도우. 여기서 카이도우의 넌 누구냐의 물음은 넌 누구냐는 조이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전화에서 카이도우와 킹의 대화로 볼 때 이 둘은 조이보이가 무언가로 인해 각성된다는 것을 안다는 대화였고 루피 보고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며 무시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 누구냐의 대사가 네가 조이보이 각성이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기어4의 모습으로 고무고무 능력만 쓰다가 외관적 모습도 바뀌고 별의별 능력들을 다 쓰는 루피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물음표를 외치는 루피. 루피의 기어5는 정말로 카이도우와의 대결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기어5의 특징이 웃음 플러스 여유가 되는 성격이 되는 것 같네요. 원래의 활발한 루피의 성격에서 10배 정도 실없는 조이보이가 되는 느낌? 이어 지니샤가 반갑구나 이 리듬. 안 그래 조이보이? 마치 네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레이는구나.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 라며 지니샤는 혼자 지려버려서 루피에게 닿지도 않는 귓속말을 자꾸 외칩니다. 거의 짝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러브레터 날리는 지니샤. 이어 카이도우의 누구냐는 물음에 루피는 내가 누구냐고? 몽키디 루피. 너를 뛰어넘어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라며 오랜만에 해적왕 언급을 해주네요. 루피의 능력이 각성이란 걸 깨달은 카이도우는 안심하지만 한편으론 많은 것을 잃었다며 한탄하기 시작하는데 루피도 그래도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라며 다시 한번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루피는 구름에 띈 번개를 잡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흡사 저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모습이죠. 네, 바로 갓 에넬이 떠오르게 됩니다. 뭔가 사이즈도 커진 것 보니 에넬과 싸워본 루피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건지 일부러 따라하는 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루피가 번개를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세 가지 추측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루피의 새로운 기어5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다. 루피의 기어5의 능력이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았고 워낙 장난스러운 능력과 카툰스러운 능력들이기에 혹은 루피 본인의 즐거운 상상으로 주변 사물에 영향을 주어 저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045화에서 루피의 개그스러운 표정이 주변에 동화되는 모습이 보였었죠. 물론 이런 개그 표정은 원피스 단골 표정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카이도우와 루피의 패기 충돌로 번개가 생겼고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니카는 원래 고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니 루피가 에넬과의 대결에서 번개가 1도 먹히지 않는 것을 보았었죠. 단지 루피의 몸이 고무이기 때문에 번개를 잡아 공격하는 거라는 게 두 번째 추측입니다. 세 번째는 패기를 사용해 번개를 잡았다는 것인데 어차피 루피의 몸은 고무니까 세 번째는 굳이 저렇게 설명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번개와 연관성은 없지만 만약 루피가 자기 의지대로 번개를 막 갖다 쓸 수 있으면 초인계, 동물계, 자연계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너무 초사기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1046화에 대한 간략 리뷰와 루피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